동시에 타오르되 각각 불상진달 하야 불이요 계속 활활 타오르지만 앞에 불 뒤에 불 서로 알지 못합니다. 촛불을 켜놔도 마찬가지죠. 뭐 큰 불까지 생각할 거 없이 촛불도 그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타올라서 사라지고 타올라서 사라지고 타올라서 사라집니다. 저 형광등도 뭐 1초에 몇번 오고 몇번 가죠. 그거 아시죠 다.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합니다. 명멸해 가요. 명멸. 그야말로 밝고 사라지고 밝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가?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야. 생명도 끊임없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영화는 안 그런가? 영화도 그 여러 장을 연결해 놓으니까 그게 쭉 연결되는 것 같지. 전부 한장한장 필름 보십시오. 전부 한장한장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한장한장 나눠진 게쭉 연결한 해 놓으면 같이 되는 줄 아는 거라. 근데 그한장한 장이 서로 연결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서로 알지 못해.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불꽃도 그렇고 우리 세포가 살아나고 죽어가고 불꽃이 끊임없이 저 형광등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태양빛도 계속 하나의 줄로 돼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에게는 아니죠. 계속 계속 다른 빛이 오는 거예요. 계속 계속 다른 빛이. 저 동쪽에서 태양이 떴을 때는 8분 전에 뜬 게 온다잖아. 8분 전에. 8분 전에 뜬 것이 지금 내 인제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8분 전에 그 온 거라. 벌써 진짜 태양은 저쪽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지. 더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참 얼마나 이러한 이치를 그렇게 잘 알았는지. 각각 불상기인다라 서로 알지 못하듯이 제법 여겨신이라 모든 법도 또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참 대단한 이치입니다. 또 우여 장풍기하야 장풍기에 또 장풍이 바람이 일어날 때 바람이 계속 이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물함 고선호대 사물을 만나면 다 막 그냥 소리를 내고 그냥 왜 바람이 불고 막 그러잖아요. 하되 각각 불상진달에 바람도 낱낱이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그 물건이 나무 막대기 같이 나무 막대기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낱낱이 개체야. 그 개체들은 불상기야. 서로 알지 못해. 하듯이 제법 여겨시니라 모든 법도 또한 그와 같다. 모든 현상도 그와 같다. 아예 모른다. 제법은 모른다고 하면 막 제일 좋습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다. 우여 중지계가 그 다음에 지수화풍지 그 다음에 지입니다. 지수화풍 순서가 아니고 우여 중지계가 온갖 땅의 세계가 전전 인의주호대 전전이 서로서로 펼쳐져서 의지함을 인해서 머물대 서로 의지함을 인해서 머물지만은 서로서로 땅이 의지해 있어요. 땅 예를 들어서 흙 한 줌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한 삽만 존재할 수 없는 거라. 뭐 한 삽도 많지 사실은. 한 줌도 많은 거지. 큰 낱낱 흙덩어리가 서로서로 의지해서 하나의 밭을 이루고 하나의 논을 이루고 하나의 산을 이루고 하나의 지구를 이루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낱낱 알갱이 땅 알갱이들은 서로 알지를 못하듯이 제법 여겨시니라 모든 법도 또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막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알지 못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하기는. 근데 그거는 어떤 한 그 계기에 그 모르는 것이 필요하지. 세상은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별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비설신과 아니 비설신 그리고 심의 그래서 의 아니 비설신이 육건이죠 육건 우리가 육건 불교의 교리 중에 같은 그런 모든 정건이 그 아니 비설신이 육건에는 전부 정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 그 정의 근이 육건들이 2차 상유전하되 이것으로서 항상 유전하되 항상 유전해요. 정으로서 항상 유전해. 그 나름대로 다 정이 있어. 이무능전자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없다. 이무능전자 능이 굴리는 존재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글을 본다. 근데 글을 보기는 보는데 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 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 그러면서 보는 거야.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비설신이 다 그래요. 눈만 그런 게 아니고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전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실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 실체는 없다. 전부 분해해서 보라. 또 분해되어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작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냐. 합성돼서 그렇다. 그래 합성품이다 그래요. 합성품. 합성세제처럼 우리도 전부 합성품이야. 참 뭐 아니 비설신이. 눈은 눈대로 그 안에서 합성돼 있고 눈과 귀가 또 합성돼 있고 눈과 귀와 코가 합성돼 있고 눈과 귀와 혀와 몸이 합성돼 있고 마음이 거기에 또 합성돼 있고 낱낱이 합성되어 있으면서 전체가 또 합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합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합성되어 있어서 그 개체는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무능전자니라 능이 전한 자는 없다. 어떤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우리 마음도요. 마음도 있다 있다 하지만은 마음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로. 여기서 비유한 대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물이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낱낱 강물로 보면은 이게 서로 모르는 사이야.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그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 끊임없이 흘러가. 그래서 뭐 어제는 누구하고 만났고 어제는 내가 무슨 책을 보았고 어제는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같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낱낱이 그게 나눠집니다. 낱낱이 알갱이가 알갱이로 나눠져요. 알갱이가 뭐 있어서 알갱이가 아니라 그래서 나눠지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여가 수련한다. 우리 법성계 진여 불수자성 수련성 그런 말 있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법성 본무생호대 법성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지만은 시현 이유생이라 나타남을 보여서 나타내 보여서 생기는 것이 있다 생기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시중에 무능연하며 그 가운데는 능이 나타내는 주체도 없고 영무 소현 물인이라 또한 나타내는 바 대상이에요. 나타내는 바의 사물도 없느니라. 그 아주 좀 그 뜻이 깊죠. 뜻이 깊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연기심심 그랬는데 아주 깊고 깊은 원리적인 연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망심 분별 육건이라 망심으로 분별해서 육건이 있다. 아니 미설신이가 전부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주체도 없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눈과 귀와 코가 이렇게 헌하게 살아가지고 작용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그러냐? 아니 비설신과 심의 제 정건이 일체 공무성이야 일체가 다 공해서
고정불변하는 성품이 없다. 그 말이요. 일체 공무성이여는. 낱낱이 분석하면요. 전부 분석이 다 되고 하나도 어떤 주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됐다니까. 합성품이라니까. 우리 몸이 전부 합성품이에요. 이것저것. 또 아주 그 세밀하게 분석하면 뭐라고? 백조세포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고 백조세포가 합성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5척이나 6척 되는 이 몸뚱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합성품이라. 이게 이제 합성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 그 세력이 다 하면 이제 하나하나 흩어지는 거야.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은 금자 망신은 당제 하천요. 지금 이 망형된 몸, 거짓 몸, 거짓 덩어리의 몸, 이거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히지. 우리가 결국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거야. 결국. 섭섭하지만은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거야. 그러한 시간을 맞이.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지금 이 망령된 험한 이 몸뚱이 도대체 어디 있냐? 온데간데 없는 거지. 온데간데 없는 거. 한 주머니 흙으로, 한 주머니 재로, 한 가닥 연기로 사라지고 마는 거지. 우리 육건이라는 게 제일 아주 그 급한 일 아닙니까? 육건. 현재 육건이 나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육권을 가지고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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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다 나다 하는데 그럼 그 나라고 하는 육권이 일체 공무성이언을 망심으로 분별륜이라 망령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착각으로 분별해서 있다고 한다. 좀 원통하죠 사실은. 이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있는 거고 이건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되고 건강도 계속해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못 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한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땅땅거리고 살아가는데,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 잘못된 생각, 착각으로 그렇게 있다고 지금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전부 쏟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렇게, 좋은 공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나는 전부 쏟고 있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쏟기는 주인이 하나 또 있어.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뒤에서 이렇게 관조하고 있는 그게 또 있어. 그거는 또 우리가 또 무시 못한다. 그것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실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망심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아니 빚을 신의 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심의라고 붙여버렸어요. 여기서는. 심하고 의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심의,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뜻이고 뜻이 마음이니까. 그래서 심의라고 붙여버렸어요. 아니 빚을 신, 그 다음에 심의 이렇게 했잖아요. 심의 재정건이 일체 공부성이언을 망심으로 분별해서 있다고 한다. 그래 이런 소리 자꾸 드러나야 돼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이거 애지중지하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몸뚱이 이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얼처없는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몸뚱이 값이 얼마요? 마음 값은 얼마요? 우리는 돈 크게 많이 모르니까 한 천억 몸 여러분들 천억 주면 저 몸 팔래요 지금? 아니지 천억 준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가지고 막 죽이려고 덤빌 거야. 천억 준다고 몸 내놔라 그러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지금 뭐 앞으로 몇 년 못 산다 하더라도 이거 저 천억 가치밖에 안 되냐고 화를 낼 거예요 아마. 천억 난 돈을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높은 돈 그보다도 또 천억에 천억을 곱한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하고 안 바꿔. 또 몸뚱이는 잘 쓰고 이렇게 뭐 하니까 설사 값이 그만치 나간다 합시다. 마음은 그러면 천억에 곱하기 천억 하면 줄래요? 안 주죠? 어림도 없지.
마음 내놔라. 내가 천억에서 천억 곱해서 줄게 하면은 내놓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건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야.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게 들어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춥다 덥다 분별하고 가자 오자 분별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금방 막 화도 내기도 하고 금방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 물건인데 예.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근데 천억 깨서 천억 곱해서 내가 줄 테니까 내놔라 하면 그 물 형세도 없는 건데 그 줄만 하잖아요. 근데 못 줘. 생각해보면은 너무 가치 있는 거야. 몸도 그렇게 가치 있고 마음도 그렇게 가치 있고 오직 그것뿐이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오직 그거 가지고 살고 그것뿐인 거야. 그거 줘버리면 나는 없는 거지. 예. 내가 입고 봐야지 뭐. 내가 입고 봐야 천억에 천억을 곱해서 주든지 뭐 천억에 천억 빚을 지든지 뭐 내가 입고 봐서 뭐 할 일이지. 그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 참 그건 참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야. 내가 입고 봐야 뭐 해결을 하든지 하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을 뭐라고 망심으로 분별륜이라 망심으로 괜히 착각해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 일어나 버렸어요. 또 그런 면도 있잖아 사실은. 그런 면도 천억에 천억을 더해준다 하더라도 안 내놓을 그런 우리 몸과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이 내가 착각으로 분별해서 있는 것이다. 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 또 그런 면도 또 우리가 불자들은 수긍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렇고. 또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아, 사람 무상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무상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소리도 더 맞는 거야. 망신으로 분별륜이야. 일체 공무성이연을 일체가 공해서 그 성품이 없거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분별해서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천억에 천억을 곱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지금 다 늙어 빠져갖고 쓸모도 없는 몸뚱이지만은 그래도 천억에 천억을 곱해서 줘도 안 바꾼다니까. 내가 입고 봐야 뭐 늙었든지 젊었든지 하지. 예. 아, 그런 이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무자성이라 여리 관찰하면 이치대로 관찰한다면 그 속 내용대로 관찰해본다면 일체계 무성이니 일체가 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으니 성자는 그런 뜻입니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으니 우리 마음도 몸도 다 그래요. 아니 비설신니 이 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하는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아주 정난하게 아니 비설신 심의 신의 보통 의하고 심은 좀 격을 달게 하는데 아니야. 마음이 뜻이고 뜻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야. 다 그 마음 속에 다 그 속에 포함됩니다. 이치대로 관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없어. 참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반야심경 외우는데 반야심경 무안의 비설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뜻입니다. 그 없지만은 이제 편의상 우리가 너다 나다 하면서 또 이렇게 사는 거죠. 법안 부사이라 법의 눈 진리를 보는 눈이 법안입니다. 이 현상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눈. 법안은 불가사해라 착연 비전돈이라 이것을 이대로 사실대로 보아서 전도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몸뚱이 천억에 천억을 곱해도 안 내준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육안 고깃덩어리 눈으로 보는 것이고 공부를 좀 해서 법의 눈, 법을 보는 진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아, 그건 잘못된 눈이야.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법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육안도 가지고 있어야 돼. 법안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몸뚱이 허망하다 해가지고 이 몸뚱이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되지. 예. 그건 중도가 아니요. 중도적으로 해야 돼요. 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아주 그 다섯 자 개성이 아주 깐깐하고 이치가 아주 깊어서 나도 뭐 모르는 내용도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분석에 들어가니 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에 불식 입이적이라 그랬어요. 이치에 들어가는 자취를 쓸어버린다. 아이 이치에 들어가면 놔둬야지 왜 이치에 들어가는 자취까지 쓸어버려. 아는 것까지도 부정하느냐고. 법안까지도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법안까지도 부정한다. 약실약 불실과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약망약 비망 망령땡 잘못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거나 세간 출세간 세상 사나 또 출세간 사나 세상을 벗어난 것이거나 단유가 은설이니라 다만 거짓 말만 있을 뿐이다. 참 시원하다 시원해. 네. 진리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싹 쓸어버리는 이야기야 이게. 진리다 비진리다 허망하다 진실하다 그거마저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식이라고 했죠. 불식. 예. 임리적이라 이치에 들어간 진리에 들어간 자취마저도 불식해버린다 쓸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마당 쓰는 방법하고 절에서 마당 쓰는 방법하고 마당 쓰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앞으로 나가면서 쓰라. 마당을 쓸 때 앞으로 나가. 앞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쓸죠. 방을 쓰러도 앞으로 나가면서 쓸죠. 절에서는 뒤로 가면서 쓰라. 뒤로 가면서. 중물이 제대로 안 들고 불법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절마당을 쓰러도 앞으로 나가면서 쓰라. 그래, 절에 가서, 마당 쓴 거 이렇게 보세요. 아침 일찍 가서 마당 쓴 거 이렇게 보고. 그 발자국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나가면서 쓰면 발자국이 남아있잖아. 뒤로 나가면서 쓰면 어떻게? 발자국마저 쓸어버리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힌 도리 아닙니까? 이게 그거요. 발자국마저 쓸어버리는 도리라. 그러니까 진리라 하더라도 진리마저 쓸어버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절에는 계단 하나도 의미가 있고, 청소하는 거, 마당, 그 아침마다 하는, 하찮은 마당 쓰는 것까지도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교훈이 담겨 있어. 자세히 뜯어보면. 그 마당 쓰는 데서 그런 이치가 있는 줄 누가 알았으려. 여기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나가면서 쓰니까 발자국까지 깨끗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마당 쓸고 처음에 딱 들어가면 도대체 귀신이 쓸었나? 누가 쓸었나? 발자국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거 안 밟아요. 저쪽으로 가장자리로 가장자리로 돌아서 가지. 옮길 때도 가장자리로 돌아서 가지. 절대 그거 안 밟습니다. 안 밟고 발자국마저 없는 그 마당을 그대로 두고 감상해요. 그럼 신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밟고 지나가면서 생긴 건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그건 뭐 따질 거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여기 진리마저 쓸어버린다는 뜻이라 진리 그건 뭔데? 그건마저 없어야지. 아 차원 높습니다. 환경 공부하다 이런 차원 처음 보죠. 아 정말이요. 연기심심이라고 하는 것이 설사 우리에게 그와 같은 훌륭한 교훈을 내려주고 또 제법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밥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상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엮어져 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잘해야 돼요. 현실은 인연을 잘해야 돼. 그러나 좀 더 깊이 심심한데 매우 깊은 이치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두 다 헛것이야. 가은설이라. 잘못 보는 거야. 착각으로 보는 거야. 전부 합성품이야. 합성품. 합성품인데 하나하나 나눠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동차가 2만 개의 부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해체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그냥 나사고, 무슨 뭐, 온갖 그런 거 철판이고, 뭐, 저 그런 것이지. 그거 하나 보고 자동차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그렇게도 우리 자신을,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 놔두고 몸뚱이만 가지고도, 천억에 천억을 곱해서 준다 하더라도, 다 늙어서, 얼마 못 갈 몸뚱인 줄 알면서도 못 바꾼단 말이야. 못 바꾼다. 내 몸이 있고 봐야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귀중한 것이면서, 또, 그게 뭐라고?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상한 것이고, 제법 공부하여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가 쭉 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화심심이라, 교화. 우리가 이러한 그 공부를 하는 것은 전부 내 자신을 교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내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일단 교화하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교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져야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재수보살. 아, 재수. 재물, 재자, 머리 숫자요. 아주 좋은 이름이네요. 재자가 제일 좋잖아요. 세상 사는데. 수중생 십종사라. 중생을 따르는 열 가지 일이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재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일체 중생이 비중생인데. 아, 이거 아주 차원 높은 소리였습니다.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면 왜 중생이 아니라 하게? 일체가 허망하니까. 앞에서 배운 공부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일체가 다 허망한데 뭐 중생이랄 게 있습니까? 일체가 다 없다면서요. 앞에 금방 일체가 없다고 했잖아. 일체 개 무성이라고 했잖아. 또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이 이야기하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전부 부처다. 두 차원으로 봐야 돼요. 불교적인 차원이 두 차원이 있어. 그리고 중생을 중생이라고 보는 것은 세속적인 차원이야. 그래서 공성상 삼종으로 세 가지 견해로 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보는데 그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보는 것은 상의 입장, 현상의 입장으로 보는 거고, 공하다고 보는 것은 일체가 다 무상하다. 또 뭐 잘못된 안목으로 보는 것이다. 아니 비설신이가 전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금방 우리 배운 대로 보는 것은 뭐다고? 공으로 보는 거야. 공관으로 본다. 공관 그래요. 공관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진리로 보는 거야. 진리의 안목으로 보는 거야. 진관으로 보는 거라. 그래, 공성상. 성은 진리로 보는 것이고, 공은 공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으로 보는 것은 현상대로 보는 것이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공가중 이렇게도 말해요. 공가중. 공으로 보는 것이고, 가관인은 거짓으로 보는 것이고, 거짓된 걸로. 그러니까 현상대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하면 중도로 보는 것이다. 그 중생이지만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게 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가중 상관, 공성상 상관, 이렇게 보는 안목이 그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할 때도 그냥 현상대로만 볼 게 아니고, 현상대로 보는 게 아니고, 불교를 공부했다면 텅 비어 없는 것으로, 공한 것으로 또 봐야 돼. 누가 뭐 막말로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뭐 언젠가 갈 거, 뭐 이렇게 봐버려도 돼. 언젠가 갈 거. 조금 이제 냉정한 그런 그 입장이지만은 언젠가 갈 거니까, 결국은. 언젠가 공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그걸 무기라고 하고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상을 장착하고 있다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 무기 가지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갔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따라 죽나 어쩌나 따라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은 따라 죽을 것 같지. 죽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정도지 사실은. 그렇지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하다 보면 정신도 깨어나고 눈도 떠지고 그래서 또 막 그런 대로 그 저기 저 전번에 서울에 법회 갔는데 그 신도님들이 자기들 도반끼리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저기 저 거사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다 그래.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나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10년 벌써 지났는데 이러더라고.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모른 척하고 산다 이거. 10년 지났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모른 척하고 산다 이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이제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미 10년 지났으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뭐 모른 척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만치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장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바쁜 세상에 10년간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공하고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처이기도 하다. 그런데 운하 열애가 수기시하며 어째서 열애께서는 그 때를 따라서 교화하고 그 생명을 따라서 교화하고 그 몸을 따라서 교화하고 교화란 말 없죠. 여기 교화심심이니까 그 행을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따라서 교화하고 그 이해를 따라서 숙이해 그 사람의 이해를 따라서 교화하고 숙이 언론 그 사람의 말이 한국말을 하는가 영어를 하는가 또 어떤 말을 하는가 말을 따라서 교화하고 숙이 심락 마음에 좋아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뭘 좋아? 돈을 좋아하는지, 무슨 환경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것대로 살, 이렇게, 그 유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으로 이제 돌려야죠. 심락, 그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교화하시며, 숙이 방편, 방편을 따라서 교화하시며, 그 방편도 여러 가지죠. 숙이 사유, 사유하는, 그가 뭘 사유하는가를 따라서 교화. 숙이 관찰, 그 관찰을 따라서 또 교화하사. 여시 제 중생 중에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 가운데서 위현 귀신하야 그들을 위해서 그 몸을 나타내. 그렇죠. 열애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을 다 생각해가지고 다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몸을 나타내서 교화조복 이니 있고 교화조복한다 이 말이야. 교화조복합니까? 제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합니다. 참 문수보살의 질문도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뭐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수보살이 또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합니다. 시에 제수보살이 개성 이성답하 개성으로서 답하되 권청이라 듣기를 권하다. 처음엔 이제 그러죠. 차시 낙정멸 다문자 경계라. 이것은 정멸을 좋아하는 다문자 지식이 많은 사람의 경계다. 어찌 그런 걸 질문했느냐 이런 말이야. 정멸을 좋아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지식 많은 사람 다문자라는 말은 지식이 많은 사람 이 뜻이에요. 다문자 많이 들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 뜻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경계다. 아위 인선설호리니 이게 누가 누구인데 이야기하죠? 제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또 참 수준 높다. 이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놀고 있어요 지금. 아위 인선설호리니 내가 그대를 위해서 인자는 그대 의지신 이를 위해서 선설 이야기를 해보겠으니 임금 응, 청수하소서. 어지신 이께서는 지금 응당이 청수. 잘 들어서 받아들이시소서. 그 말입니다. 수중생신이라 분별관 내신인데, 내신을 분별해서 관찰할진데, 이건 뭐죠?
4대, 5원, 6건, 지수화풍 4대로 됐고, 내신이라고 하는 건요, 색수상행시 5원으로 됐고, 안이비설신의 6건으로 됐고, 그렇게 됐는데, 내신을 가려보니까, 차중수시하오, 이 가운데 누가 나요? 눈이 나요? 귀가 나요? 혀가 나요? 입이 나요? 차중수시하오, 이 가운데 누가 나인고? 양능 여시하면 만양능이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피달, 무유, 무유, 유문이라, 그는, 내가, 있고 없음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다. 있는 것은 뭐죠? 합성품으로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그 합성품을 분해하니까 없더라. 그게 이제 인연으로 됐다, 연기로 됐다, 이런 뜻이죠. 그 4대 5, 6건으로 됐다. 내신, 분별, 관, 내신, 첫 구절, 내신을 분별해서 관찰해보면 4대 5, 6건으로 됐다. 근데 4대 5, 6건으로 됐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나냐? 나라고 할 게 뭐가 있냐? 양능 여시에 하면 만양능이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피달, 유무, 내가 있고 없음을 통달한다. 그들은. 그 말이요. 내용이 좋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차신가 알립이라 이 몸은 가 알립이요. 거짓으로 이렇게 알립되어 있어. 거짓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 알립. 알립이란 말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얼기설기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합성품으로 있는 거예요. 백만... 백조 세포가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 알림이요. 거짓으로 알림이요. 주처 무방서라. 무문 곳이 방서가 없다. 어느 장소가 없다. 고정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방서가 없다. 없으니. 체요 시신자는 이렇게 생긴 이 몸뚱이를 체요. 깨달아 아는 사람은 체요. 꿰뚫어 아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체요라고 한 것은. 이 몸을 그렇게 꿰뚫어 아는 사람은 어중무소착이니라 그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집착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억조에다 백억조를 곱한 그런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 다 늙어서 쓸모없는 몸뚱이도 바꾸지 않을 만치 애지중지하는 반면 한편으로 그래야 돼요. 그래 잘 갖고야 돼요. 조심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 반면에 또 어중무소착 그 가운데 집착이 없기도 해야 돼. 전부 합성품이니까 최요시신자 이 몸뚱이의 진실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어신선 관찰하여 이 몸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잘 관찰해서 일체계 명견하면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밝게 보면은 집업계 허망하야 법은 뭐라고 했죠? 현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몸뚱이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 다 허망한 줄을 알았어. 불기 심 분별이니라. 분별하는 마음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애착도 하지 않고 그 외에는 집착한 바도 없고 너무 잘났다 못났다 뭐 늙었다 젊었다 괜히 쓸데없는 돈 가지고 뜯어고치고 나중에 부작용 일어나가지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흉물이 되고 남 좀 쳐다보게 자연스럽게 늙으면 쳐다보는 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뜯어고쳤다가 나중에 부작용 일어나서 얼굴이 망가지면 아유 쳐다보기가 미안해. 정말이 쳐다보기 미안해. 그렇게 하지 마라. 불기심 분별이라. 마음에 분별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거 잘났다 못났다 분별을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뭐하노? 겉으로만 엔진이 튼튼해야지. 엔진이 튼튼해야지. 겉으로만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복이나 지으면은 그 복 지은 것은 내 생까지 가져가지.
몸은 못 가져가. 수술한 몸은 못 가져가. 근데 수술할 돈을 가지고 복을 지으면 그 복은 내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런 이치를 좀 공부해가지고 좀 현명하게 살 줄 알아야지. 아, 참 부처님 가르침 참 오늘 아주 뭐 기가 막히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쓰시고요. 이제 10월달에 보겠습니다. 화엄반은 또 사경반은 또 중간에 한번 더 보고요.